안녕하세요.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관광지를 담당하고 있진 않지만 여행 일정에 이곳을 추가하신다면 감초 역할을 확실히 하는 세 곳, 올드시티, 부기스, 리틀 인디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생활과 감성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격인 올드시티입니다. 내셔널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유료관과 무료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크기가 커서 무료관만 둘러봐도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엄청난 크기에 걸맞게 내부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올드시티에는 유독 여러 성당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세인트 앤드류, 굿 셰퍼드, 차임스 등 여러가지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도 그냥 둘러보기만 해도 재밌는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130년 동안 유지해오던 수도원에서 지금의 멋진 다이닝 공간을 변모한 차임스에서 가볍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쇼핑할 수 있는 레플스 쇼핑몰은 쇼핑을 하시거나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더위를 피하기에 좋은 장소가 될 거예요. 이곳 쇼핑몰 위층에 자리하고 있어 트렌디한 분위기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 PS 카페입니다. 저녁에 들리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롱바에서 오리지널 싱가포르 슬링 한 잔 잊지 마세요. 싱가포르에서 힙하고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맛집도 많고 쇼핑하기도 너무 좋은 장소 부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 부기스는 랜드마크인 술탄 모스크를 비롯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밖에서 보는 분위기와 완전 다른 트렌디한 장소, 하지레인이 반겨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개인적으로 아기자기한 양질의 기념품을 사기에 제일 최적화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휘게입니다. 하지레인 골목 끝에 위치해 있는데 충동 구매를 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맛집 한 곳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잠잠입니다. 중동 지역의 빈대떡, 부침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무르타박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다른 건 안 드셔도 여기에 있는 이 무르타박 하나만큼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추천입니다. 앞서 쇼핑에 특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소개해드린 만큼 두 개의 큰 쇼핑몰이 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부기스 플러스에서 감각적이면서도 젊은 감성이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거리와 쇼핑몰을 둘러본 후 마지막으로 바로 옆에 위치한 아틀라스에서 본인에게 맞는 진을 한번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무스타파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인데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동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관광지역에 비해 물가가 조금 싼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네요. 혹시 이곳 인디아에 방문해 계실 때 식사를 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 바나나리 마콜로에서 오리지널 맛과 꽤나 가까운 인도 음식을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 없이 드실 수가 있고 향신료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여러 음식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 방문하시면 추가적으로 둘러보셔도 절대 후회 안 할 세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쁜 여행 일정 속에서 한 번쯤은 메인 관광지 이외에 조금 더 싱가포르스러운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여행하세요. 안녕. It's hard to admit when you're so